에그 베네딕트가 좀 힘든 게 제가 오늘 만들어 드리겠지만 홀렌다이즈 소스가 들어가요. 근데 홀렌다이즈 소스가 뭔가요, 성훈 셰프님? 홀렌다이즈 소스가 이제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나온 에그 소스라고 해서 레몬과 에그에 섞인 소스? 그러니까 파이브 마더 소스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기본 베이스의 소스가 예. 있는 걸 마더 소스라고. 거기서 발전해 나가는. 네. 자, 그래서 이제 만들 건데요. 우선 노른자만 분리를 하고요. 네. 계란 노른자를 조금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진한 맛이 우러나니까요. 다섯 개까지도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후추, 양파, 식초, 물. 이거를 해서 양파 향이 좀 많이 나는 상태에서 체에 바로 걸러서 노른자에 넣겠습니다. 여기에 우스타 소스 살짝, 핫소스 살짝 넣으면 다른 후추 소금감 없어도 향이 이만큼 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공품을 살짝 다 사용하시면 돼서 자, 저의 오늘 셰프의 킥! 셰프의 킥! 아, 자유의 신상! 자, 셰프의 킥은 이겁니다. 마요네즈? 아니, 그렇게 고생해놓고 결국 그걸 넣어요? 마요네즈. 여기에 마요네즈를 딱 1T만 넣으면 이게 분리가 되더라도 이 안에 안정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네. 다시 조금 잡아준 역할을 하거든요. 마요네즈 넣은 홀렌다이즈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뭐 마요네즈가 시큼하고 그죠? 네. 이게 네. 이 뭐라 하나 텍스처 비슷하니까 네. 전혀 안 어울릴 수가 없. 전혀 막 이가 이질스럽다거나. 야 근데 되게 쉽게 완성된 거잖아요. 네, 텍스처도 완벽하고 네. 식감도 완벽하고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홀렌다이즈. 이거는 역사에 남을 홀렌다이즈가 될 거야. 아마. 지금 약간 약팔로 오신 것 같아. 역사에 남아요? 역사에 길이 남아. 아,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네요, 맛있어요. 맛있는데요? 괜찮죠? 홀렌다이즈 소스가 어떻게 보면 그 토스트 느끼함이나 이런 것도 좀 잡아주는 역할을 그쵸. 하는 건가요? 산도도 있습니다. 네. 궁합이 엄청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원래 이게 한 60도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분리되거든요. 기름이랑 이제 계란이랑 이렇게 네. 분리되는데 이거 안 분리돼요. 절대 분리가 안 돼요. 그게 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요네즈 안에 그런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네, 분리되지 말고 안정제 같은 게 그게 살짝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따와서 이제 음식에 넣은 거죠. 이야, 핫한 브런치 같아요. 너무 많은 맛이 있어서. 아, 그래요? 올리브쇼, 셰프들의 레시피 게임. Live Delicious. Olive.